이제 이 중에 한 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, 백혜특집 라면 전쟁의 주인공이 됩니다. 이영재 떠먹는 두부 짜글이 라면이냐, 추상미의 조선 로제 라면이냐, 이경규의 바질 라면이냐. 백혜특집 주인공 최종 우승자는 누굽니까? 우와. 나 바로 자 갑니다. 우와. 보여주세요. 출발. 야. 이영자 추상미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경규. 이경규. 멈춰. 이경규. 돌아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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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상미. 이경규. 경주 백회 특집 라면 우승자는 돌아와. 우승자는 돌아와. 차지를 했습니다. 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, 아 눈물을 보이겠습니다. 라면은 이경규다. 사실 시작부터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오셨거든요. 바질 라면 아, 이 개발을 해서 정말 맛있게 여러분 싸게 즐겁게 드실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. 아 이거 왜 안 되죠? 말문이 확 막히네. 진짜 감동이에요. 예예. 예. 제가 왜냐면 1회 때 출발할 때 제가 마장면으로 우승을 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100회가 돼가지고 또 라면으로 우승을 하니까 야 이거 하늘이 준 참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편스토랑 첫 번째 출시 메뉴는 이경규의 마장면. 붐. 아 라면은 이경규 씨를 따라갈 수가 없네요. 붐. 아 결국 벅차서 제만 놀려. 자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저희 편수도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여기서 생긴 수익금 또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이 돕습니다. 바질 라면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. 꼭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자 최고의 메뉴 함께 주신 우리 여섯 분의 한 셰프 여러분들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메뉴로 인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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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